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지금부터 제스처 넣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스처 포인트는 두 개가 있죠. 시작 포인트와 전달 포인트. 처음에 시작 포인트를 향하여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기 위해 전달 포인트를 향하여 내려가서 올라오고 끝납니다. 허밍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굿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몸을 같이 굿, 이거를 자연스럽게 굿, 빨리하면 굿, 두번 들었죠. 모든 제스처는 제스처 포인트에서 나옵니다. 시작 포인트와 전달 포인트죠. 굿. 이번에는 우리 인사할 때 쓰는 하이로 해보겠습니다. 하이. 천천히 하면 하이. 빨리 하면 하이. 그 다음에 헬로우로 해보겠습니다. 헬로우는 로우의 액센트가 있죠. 그러면 로우부터 올라가겠죠. 로우. 이런 식이 되겠죠. 헬로우. 헬로우. 빨리 하면 헬로우. 헬로우. 약간 들어줍니다. 헬로우. 네, 그 다음에 예스로 해보겠습니다. 예스. 끝 철자가 S입니다. S 무서운 음이지만 예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스. 이렇게 들어주고 끝납니다. 예스. 노로 해보겠습니다. 노. 이렇게 되겠죠. 노. 이걸 빨리 하면 노. 노. 다음은 옳다라고 말하는 right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right, right, right. 네, 이렇게 되겠죠. right. 빨리 하면 right. 네, 이렇게 right도 t가 무성음이지만 이렇게 들어주고 끝납니다. right. 그 다음에 충분하게라는 well로 해보겠습니다. well, well. 빨리 하면 well. 들어주고 끝납니다. 다음은 에 발음이 들어가는 백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백은 뒤로라는 뜻이죠. A가 에 발음이 날 때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마치 두번 발음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백을 예로 들면 시작 포인트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왜? 올라온 다음에 전달하기 위하여 왜? 네,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해보면 back, 마치 L을 두번 발음하는 것 같아요. back, back, 빨리 발음해도 back. have로 해보겠습니다. have, 네, 이렇게 됩니다. 빨리 하면 have, have,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수 없다라는 뜻, cannot, can과 not이 더해진 거 줄임말이죠. can't를 하면 미국식은 can't, can't. 네, 영국식은 R로 발음되죠.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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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그 다음에 두 단어인 감사합니다. thank와 you가 더해진 thank you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thank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thank. you와 함께 발음을 하면 you가 생크의 전달 포인트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하면 땡큐, 부드럽게 하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xcuse me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인칭 대명사인 me가 excuse 단어의 전달 포인트인 the에 올라타게 됩니다. q에 액센트가 있는데 s 다음이니까 q로 발음이 되겠죠. excuse me 이렇게 되겠죠. excuse me. excuse me는 제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미를 유난히 더 들어줍니다. excuse me. 이런 식으로 미를 좀더 들어주죠. 뭔가 전달하려고요. 때문에 excuse me.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줍니다. excuse me. 다음은 노팅이 1강 후반부에 나오는 단어들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important입니다. 임은 IM이 접두어, 그 다음에 ANT가 정리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은 시작 포인트에,
ANT는 전달 포인트에 올라탑니다. 어그는 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강자가 포에 있으니까 포턴트가 되겠죠. 임포턴트. 임포턴트. 네, 이렇게 들어주고 끝납니다. 임포턴트. 네, 그 다음에 incredibly가 나오죠. 여기에서 cred가 어근이고 in이 접두어 어블과 ly, 어블은 가능한이라는 접미어고 ly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 접미어가 두개 붙었네요. doubly, incredible 올라가겠죠? incredibly, incredibly, 빨리하면 incredibly. 그 다음에 decision이라는 단어로 해보겠습니다. decision 역시 D가 접두어고 ION이 접미어입니다. 그러면 D는 시작 포인트에 올라탈 것이고 ION은 전달 포인트에 올라타서 들리고 끝나겠죠. 그래서 decision. 강제는 I에 있으니까 DC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ZEN 이렇게 되겠죠. Decision. Decision. 네, important. 네, important. 네, 한 단어 바로 하는 거. Incredibly. Incredibly. Decision. Decision. 이렇게 한 단어 발음하는 걸 연습하고 나면 나머지는 연결되겠죠. 연결, 연결, 연결. 긍정문일 때는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인크레더블리의 인까지 하이 한 다음에 에유 크드네 빌드닌까지 해보겠습니다. 에유 크드네 빌드닌 미 위드 응 인을 빌드닌 빨리 해야 돼요. 에유 크드네 빌드닌 인크레더블리의 인은 접두어니까 당연히 미 위드 응인 같이 붙겠죠. Hi. You could not be with an. Hi. You could not be with an. Hi. You could not be with an. 다음에 credibly im, important의 접두어인 임이 같이 붙습니다. doubly im, 자 credibly im, 네 빨라지겠죠. 전달 포인트니까 credibly im. 이는 incredibly의 이는 앞에서 말했으니까 크래부터 올라가겠죠. credibly im. Incredibly, incredibly, incredibly. 같이 하면 에유 크두넷 벨드는 credibly im. 네. 그 다음엔 임포턴트의 임은 이미 접두어인 임은 이미 발음을 했으니까 포부터 올라가겠죠. 포턴인데 디시전의 D가 같이 붙겠죠. 언트와 포턴디. 네, 디시전의 D까지 했어요. 디시전의 접두어인. 그 다음에 시즌 쿠드야. 시즌 쿠드야. 네, 이렇게 접두어와 접미어는 제스처 포인트에서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빨리 진행됩니다.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 Hi. You could not be with an incredibly important decision, could you?